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오늘 결승전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넷님을 꺾고 엔요님을 꺾고 뮤츠님 꺾고 올라온 지크. 자 그리고 다양성 은우님 그리고 샤오팽 그리고 우승자를 전대 우승자를 꺾고 올 이지스를 꺾은 다양성. 정말 왼쪽 라인은 오른쪽 라인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지크님은 또 유저들 분들께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정말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오전 3선승제 결승전 첫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아 방금 4강전 경기에서 너무나 뜨거운 모습을 다양성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더욱더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지크님이 뭐 강력한 우승 후보라 할지라도 오른쪽에 우승자 3명 있었거든요. 오른쪽에도 네 그렇다면은 나쁘지 않다 봅니다. 자 그러나 어느정도 휴식을 거친 지크님과 또 다양성님 체력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현재 시각 새벽 12시 53분입니다 자 지금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다양성 사스케 예토전생 마다라 그리고 자 지크님 같은 경우에는 페인에 데이다라를 지금 꼈네요. 자 데이다라 많이 고르지 않는 캐릭터인데 자 지금 초반에 좀 풀고 있는 지크님 혹시 공유기를 쓰시나요? 네 지크님이 좀 초반액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데이다라 같은 경우에는 인술면에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원거리면서 유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리더 체인지를 했을 때 같이 쓰기에는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저들이 많이 안 쓰는 캐릭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뭐 이 정도 실력이 유저들에게는 어떤 캐릭터를 갖다 줘도 또 그만큼의 또 실력을 또 가지고 오고요. 또 캐릭터가 아닌 또 카운터라든지 그런 또 기본기로 극복하기 때문에 자 지크님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양성 바꿔치기 없고요. 자 이거는 계속 맞아야 됩니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맞을 겁니다. 다 맞아야 되죠? 네. 자 결승전에서 바꿔치기가 없다라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맞는 게 낫습니다. 바꿔치기 하나 정도는 위급 상황 위에서 남겨놔야 되고요. 자 그래도 지크님도 지금은 많이 맞았습니다. 자 공중플레이 좋고요. 지크님 일부러 그냥 다 맞죠. 지금 바꿔치기 아끼려고. 그리고 차는 도중에 쓰게 되면 생산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네 조금 맞을 걸 더 많이 맞게 됩니다. 굉장히 후반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맞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맞을 땐 맞아줘야 돼요. 자 체력 차이 많이 나는데요. 자 지금은 양쪽 모두 다 좀 각이 부담되죠. 지크님도 바꿔치기 많이 없는 상태고 다양성님도 지금은 이제 좀 들어가겠는데요. 자 그리고 지크님 신라천정 쓰려다가 차크라 씹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가드 한번 깨주고 평타 한번 들어가면서 복궁 평타 좋아요. 여기서 스티거트까지 자 다시 한번 자 상대 들어옵니다. 자 데이다를 인수 잘 받고요. 자 지크님 계속해서 불안하죠. 이거 여기서 자 평타 들어가지만 아 들어갔어요. 야 저 마지막 마다라 평타 데미지 너무나도 셌고요. 자 지금 네 지크 상대 수리검 잘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성까지 한순간에 각성. 자 지크도 할만합니다. 바꿔치기 많거든요. 그리고 페인 각성 조심해야 됩니다. 자크라 체력 다 빨려요. 아 이거를 데이다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자 각성으로 지금 역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체력 차이 얼마 안 나지만 아니 네 그렇죠 체력 차이 얼마 없지만 자 여기서 역전해줬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러나 이 정도면은 이제 체력 차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괜히라도 결승전 온 게 아니다. 자, 다양성, 여유로운 모습, 횡이동의 모습. 자, 펜 신라천정 걸렸죠, 다양성. 자, 신라천정 뒤에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인술 쓸 때는 오히려 그냥 빠지고 좀 시작하는 것도 나아요.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가게 된다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자, 2단 점프를 뒤를 노리고 있는 지크. 자, 이거는 바꿔치기 없어서 그냥 다 맞은 거고요. 자, 여기서 다양성도 갚아주지 못하면 이거 격차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 한 줄 남은 거거든요. 다양성 밀리는데요. 가드 깨집니다. 스틱 어택으로 경직 유도하고 마다로 리더 체인지 평타까지 담아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마다로 갔는데요. 자, 페인의 만상천인. 그만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는. 네, 공격 그만하라는 거, 지크님 입장에서는. 자, 다양성 바꿔치기 다 썼고요. 자, 이제는 지크 턴. 자, 그러나 오히려 달려드는 다양성? 지금은 굳이 달려드는 것보다는, 오, 달려들어서 카운터까지 인술 다 썼어요, 뒤에까지. 글쎄요, 이게 버텨낸다라는 건데, 다양성님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공격으로 해법을 찾아서 바꿔치기 다 차고 지금 계속해서 전진입니다, 다양성. 자, 그러나 몸에서 불타고 있어요 지금. 자, 평타 모션 들어가고요. 자, 지크 바꿔치기 없어요. 양쪽 모두 다 바꿔치기 없는데요, 다양성 들어갑니다. 자, 데이다라 인술 바꿔주고 다양성. 자, 스티커택. 자, 지크님 각성하려고 그러네요. 못 막죠. 각성을 갔는데 다양성이 들이댔기 때문에 지크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은 각성을 막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게 다양성님 입장에서는 좋지 못했고요. 지크님 입장에서는 각성도 가면서 상대가 와줬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지크님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 양 선수 모두 다 진짜 엎치락 뒤치락이 장난이 아니었고, 그리고 데이다라 상대가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당해보지 못했던 서포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양성님이 약간의 그런 허점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지크님과 다양성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갈게요. 자, 바로 레디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겠고요. 원래 나루토 리그는 좀 전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이제 눈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자세히 봐야지 보이거든요. 전체 화면 보면 채팅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이렇게 하지만 많이 채팅해달라는 겁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영상 올라가면은 진짜 1분도 안 돼가지고 막 댓글 막 5개 막 미쳐, 와, 실하냐 막 이러면서 이걸 다시 말도 안 돼, 너무 좋다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유저들이 지금 새벽 1시까지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큰 대회 상품도 아닙니다. 네,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네, 후원도 좀 해주시면 또 아리가또네. 자, 다양성님은 자, 육도선이 마다라의 페인 완벽한 윤회한 조합. 그리고 지크님은 단조의 이데오카게. 어허, 이거는 뭔가 준비를 해왔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단조 자체는 그리고 각성하게 되면 정말 좋아하는 제가 캐릭터이기 때문에 각성도 매우 아프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경기도 지크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크게 본다면 바꿔치기 면에서는 다양성님도 나쁘진 않아요. 한번 각을 본단 말이죠. 지크님 이거 들어간다라는 건데 다양성이 놓치지 않죠. 자, 풍둔. 자, 단조의 풍둔 아픕니다.
지크님 특성상 각성을 또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조로 각성을 가게 되면 아마 평타 자체가 원거리 기술로 다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또 까다롭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또, 네. 인수로 한번 맞았어요, 수든. 상대에게 계속해서 인수를 쓰는 게 아닌, 기습 인수처럼 잊고 있을 때 한번 써주면 굉장히 적중률이 높거든요. 자, 다양성 지금은 좋지 못하지만, 바꿔치기 없지만, 몸동작으로 지금은 상대의 바꿔치기를 유도하면서 자신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재미 봤어요, 지금은. 자, 서포터를 날리면서 리더 체인지 해주는, 본체는 뒤에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각성, 아니 뭡니까, 카운터 해봤지만 다양성님한테. 자, 지크님 그래도 잘 막아주면서 계속해서 체력관리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자, 이거 뚫리는데요. 자, 그러나 지크도 또 있습니다. 자, 다양성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크님은 가는 게 낫습니다.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거 1라운드 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상에서 한 번 더. 자, 단조로 풍든 막아내주는 다양성. 자, 지크님 바꿔치기 많습니다. 자, 오히려 공격을 들어간 다양성. 글쎄요, 지금 체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바꿔치기는 어찌됐든 좋습니다. 자, 지금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 여기서 역전하려면 지금이에요. 이거 막아주고 가득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 야, 2대 미즈카게로 재미 많이 보네요. 미즈카게가 아니라 혹하게 죄송합니다. 나루토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반성하겠습니다. 자, 자, 지크님 1라운드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완전 거칠게 지금 경기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입장에서는 아무리 오전 3선 승제라 할지라도 패패로 시작하는 거는 매우 좋지 못하거든요. 자, 심리적 압박감이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빨리 지금 지크님의 1라운드를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막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 콤보까지, 여기에 바꿔치기까지 지금 또 맞으면서 바꿔치기 썼기 때문에 손해 많이 봤습니다. 아, 풍든 저 동작이 두 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까다롭죠. 자, 단조에 또, 그리고 이득하게 기습적인 또 수든의 잡기까지. 다양성님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경기 당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체력이 비슷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압박적인 경기, 너무나도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크 정말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단조로. 자, 차크라 많이 채우네요. 이거 각성할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여유만 하면 각성 가서 놀아볼 생각도 있겠죠. 자, 지크. 자, 다양성이 따라가나. 그러나 지크 여기서 공중거 따면은 얘기 다르죠. 어우, 와, 지금 횡이동하다 풍두네. 수리검에. 야, 지금 결승전 2대0의 이번 라운드는 한 목숨으로 2라운드는 완벽하게 KO 시켰기 때문에,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결승전 지크니까 다양성님이 펼치는 현재 2대0까지 매치 포인트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상당한 압박적인 경기를 지금 지크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다양성 입장에서는 파일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성님 못해주시지 않았거든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갈게요. 자, 진짜 오늘 할 만큼 했습니다, 다양성님도. 자, 그러나 지크님의 두 번째 경기 너무나 지금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단조와 혹하게의 조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다양성 입장에서는 요새 누가 2대 혹하게 하나, 단조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콤보 잘 안하는데,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죠. 약간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카드에 지금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크님이 무분별한 인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첫 인수를 쓸 때도 중반부터 씁니다. 처음부터 잘 안 써요. 그래서 상대에게 잊을 때쯤, 아예 모를 때쯤, 그럴 때 인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성님이 더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나루토 배틀리그 시즌4 시범리그 결승전 매치 2대0으로 여기서 지크니까 다양성님의 경기 매치 포인트로 3대0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양성님이 패패승 한 번에 희망의 물씨를 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가보죠. 아, 다양성이 단조에 2대6하게 어지간히도 좋아 보였... 그건 아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양성님께서. 자, 그런데 이거를 따라한다는 것 자체가 지크님의 플레이를 진짜 어떻게 보면 100%를 하면 안 됩니다. 110%를 해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자, 일단은 즉석에서 한번 따라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지금 별로 좋지 못합니다, 다양성. 그리고 지크님은 유네한 토비에, 그리고, 네, 저 캐릭터 옴인가요? 네. 잡기까지. 자, 카운트 좋고요. 자, 이번 경기야말로 지금 지크님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정도 따라하는 그런 캐릭터를 한번 보여주는 플랜 좋았으나 지크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상대를 완전히 휘저어버리고 있어요. 요새 나루토 리그 하면은 뭐 나루토 나왔다 사스케 나왔다가 들어갔다 마다나 나왔다 이러거든요. 자, 그러나 지크님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크님은 달라요. 자, 여기서 지금 다양성 입장에서는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오히려 지금 자신의 기량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라운드 쉽지 않습니다. 다양성.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조금은 적응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양성. 약간 백원 선수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선수가 굉장히 불리할 때 공격으로 극복한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카드가 아니거든요, 지금 고른 카드는. 자, 1라운드 지크님이 강하게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경기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수두는 들어갔습니다. 자, 각성. 아, 이거는 죽습니다, 다양성. 아, 이거는, 네네. 그러나, 네, 네, 그러나, 글쎄요, 지금 정말 지크님이 뭐 해보려는데 안 돼요. 네, 지금 다양성이 어떻게든 오는 거 무조건 다 저지해버렸기 때문에. 자, 오려고 하는데, 아, 드디어 옵니다. 아, 앞발굽을 갈기지도 못했어요. 다양성이 이거는 정말 대처가 좋았고요. 자, 그리고 카운트 좋았습니다, 지크. 자, 평타 때려주는 다양성.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죠. 자, 서포터까지. 자, 이렇게 된다면, 체력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크님 각성 가서 재미 많이 못 봤어요. 다양성님이 정말 절실하게 막아냈거든요. 그냥 뭐 서포터 쏘고 막 인술 다 쓰고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을 못 밟혔습니다, 제대로. 자, 그러나 지크 다시 한번 옵니다. 헥토 파스카 킥. 자, 풍들 한번 써주고요. 자, 호카게가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공중에서 지크님 이득 많이 봅니다. 자, 지금 바꿔치기 하나 있어요. 자, 바꿔치기 많이 채웠고요. 아, 이거는 글쎄요, 지금 이런 인수를 하나로만큼은 각성. 자, 지금 각성하게 된다면 좋습니다. 평타만 써도 굉장한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지크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카운터 이런거 데미지 들어가면 안돼요. 바꿔치기 쓰던지 말던지. 지금 바꿔치기 씁니다. 아, 바꿔치기 안 썼어요. 자, 마지막. 다양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와, 지금 다양성 마지막 자살 기술을 썼는데 이미 차크라 대시가 들어가 있었어요. 와, 이거는 마지막 쇼보였거든요. 야, 자살 기술을 썼는데 저거는 페이크였다. 어떻게 보면은 예측샷이었다란 말이죠. 야, 여기서 지크가 차크라 대시를 미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야, 봉인 기술에 여기서 지크님이 와, 이건 정말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심리전을 계속 걸었던 선수는 지크님이었는데, 야, 나루토 버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오늘 결승전 다양성님이 패패 승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경기 모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네, 경기 바로 시작해버리네요.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룰렛이 도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캐드 꺼내게 된다면 이거 모르거든요. 자, 아마 다양성님하고 지크님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돼요. 제가 스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놨고요. 자, 왼쪽이 다양성님으로 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이사상 봉인. 자, 카부토는 오롱오롱 열배 카부토 다양성. 자, 그리고 윤회한 토비입니다. 오비토입니다. 다양성. 자, 그리고 지크님은 윤회한 사스케 네, 초대옥하게, 선인 초대옥하게. 자, 각성하게 되면 둘 다 뭐 네, 지크님 쪽이 좀 더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 자, 이건 정말 공격적으로 가는데요, 지크. 다양성 바꿔치기가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지금. 완벽히 지금 무방비거든요, 평타. 고무고무 열매! 아, 나와주죠. 아, 로켓 피스토르. 자, 체력이 지금 한 줄이 다 달았고요. 거기다 스틱어택으로 지금 재미보기 때문에 지크님 지금 여유로운 게 지금 느껴집니다. 자, 상대 들어올 때 화둔으로 정확히 예측해버리는. 아, 진짜 지금 지크님 입장에서는 아까의 그 이사상 봉인의 예측 있죠? 지금은 자신이 이번 경기를 완벽하게 이끌고 나가겠다. 너는 내 손에 있다. 이번 경기는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자, 다양성이 따라가려고 할지라도 지금 지크님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요. 자, 리더 체인지 초대욱하게 평타 다 맞으면. 근데 뭐 지금 뭐 다양성이 피가 얼마 없어가지고 조금만 맞아도 죽습니다. 최대한 저 피로 아 이득을 봤어야 됐는데 여기서 이 정도면은 체력 차이가 200% 정도 나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다양성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이거는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거거든요. 자, 지크. 자, 평타 모션에 또 들어가고요. 어? 자,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재경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아까 원점으로 재경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제 관전 렉으로, 관전 렉이라 보이는 관전이 튕겼어요. 네, 그래서 1라운드 지크님이 경기 가지고 가고요. 다시 재경기 진행이 됩니다. 이건 라운드를 먹은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양성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거죠? 자, 그래도 이런 플랜 좋습니다. 그렇죠. 자, 카부토 같은 경우에도 저런 식으로 동작을 한번 갖고 오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자, 글쎄요. 근데 너무 체력이 많이 나는 바람에. 자, 지크.
자, 그런데 다양성 어떻게 해서든 버텨는 냅니다. 자, 이거 여기서 지크 각성하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 다양성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고요. 정말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바꿔치기를 차는 데까지 기다린다면 상대는 각성할 수도 있고요. 아, 여기서 지크 계속 공격 들어갑니다. 마지막 바꿔치기 썼어요. 아, 다양성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크님의 가드 깨겠다는 거죠, 이거는. 자, 사스케로 다가오는데요. 그러나 자, 아, 여기서 지금은 완벽하게 판을 짜내버렸습니다, 지크님이. 아, 사스케가 나오는 순간이나 초대우카게가 나오는 순간이나 완벽하게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양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렵고요. 가드까지 완벽합니다. 아, 체력이 없어요. 아, 그래도 가드 클래식까지 피해, 카운터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백원님 같은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바꿔치기 없는데 공격을 굳이 가는 플레이는 야, 초거대 각성. 아, 거대 각성으로 되는군요. 자, 글쎄요. 근데 일단은 바꿔치기는 지금 많아요, 다양성님이. 자, 화두 막아주고 어우, 정말 와, 대시하면서 가드 완벽하게 해주고 가드 깨집니다. 아, 여기서 바꿔치기도 없는 뚫립니다. 아, 정말 전투민족 같은 다양성님의 경기를 보여주려고 했었으나, 아, 오늘 지크님이 판을 너무 잘 짰습니다. 특히나 결승전에서 보여줬던 판은 캐릭터들로서 상대가 상대하지 못했던 캐릭터들, 정말 이 나루토 고인물들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들로 조합을 통해서 다양성님의, 어떻게 보면 다양성님의 닉네임보다 더 다양한 경기를 지금 보여주면서 가지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나 다양성님 또한 전전 경기에서 정말 멋진 경기를 한 경기 보여줬다라는 거, 이사상봉인으로 상대가 들이박는 걸 예측하는 거, 지크님이 거의 다 예측하는 경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 한순간의 쇼부가 그 경기만큼은 진짜 결승전의 명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시범리그 로니아 쉐이프 뮤츠 유레카 넨 화 엔뇨 렌지 샤오팽 은우 롤마리오 파토스 이지스 훈녀 다양성 그리고 예선전까지 진행했었죠. 아, 그리고 오늘 지크님께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오늘 시범리그를 3대1로 다양성님을 꺾고 우승을 하게 되시네요. 아, 오늘 진짜 거의 대부분 유저들이 정말 너무나 좋은 경기, 진짜 한 경기 한 경기가 고인물들의 매치였습니다. 아, 나루토 리그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자, 오늘로써 이제 시범 리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4 1회 리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룰렛이나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고요. 일요일날 제가 출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피곤한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도 이해하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회 리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